59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일본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는 거 약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바로 옐로우박스입니다. 옐로우박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일본 래퍼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JP the Baby, 옐로우박스, 렉스. 이 3인방입니다. 저는 이 3인방이 요즘에 일본 힙합을 조금 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 3명의 래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옐로우박스가 이제 그 중에 한 축을 맡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행보를 보면 이제는 뭐 옐로우박스라든가 뭐 이런 뭐 JP the Wave나 Rex 이런 래퍼들이 뭔가 오리지널리티 있는 미국 본토의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를 잘 해석을 해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는 래퍼 3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에 옐로우박스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왔습니다. 10월 17일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델라웨이아 훅 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피처링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3Ace and Sax라는 아티스트들인데 이 두 사람이 케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지 하면서 좀 화들짝 많이 놀라곤 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옐로우박스 델라웨이아 featuring 3Ace and Sax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강한 베이스. 에이. 거의 뭐 클래식한 트랩이죠, 트랩. 오. 근데 재밌는 사실은 JP the Wave나 옐로우박스나 목소리 톤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높은 느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아웃핏이라는가 느낌들도 되게 스웩 있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어휴. 이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더라. 델라웨이아, 델라웨이아, 델라웨이아. 롤렉스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죠?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벌스 그 전기하는 방식이 되게 다이나믹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3Ace라고 하더라고요. 데라웨야 에이 에이. 딱 이런 비트는 들으면 저절로 이 데뷔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내가 왜야? 오, 플로우를 되게 재밌게 만든다. 아, 좋다 좋다. 이 3Ace랑 싹스 이 래퍼가 굉장히 턴업 시키는 벌스들을 잘 만들었어. 듣고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와, 이분들 누구야? 싶어가지고. 데라웨이, 야, 데라웨이, 에이. 데라웨이아, 데라웨이아. 아니, 옐로우박스가 만드는 훅 파트가 있고 여기 3Ace가
보여주는 훅이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중독성이 개쩔어 진짜. 어 웨이아라는 뜻이 F로 들어가는 그 뜻이 있나봐요. 에이 에이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강한 베이스음이 들어간 또 오리지널러티는 힙합 음악 들으니까 굉장히 신나는 것 같아. 아 옐로벅스의 제가 뮤직비디오 요즘 음악들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퀄리티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고 래퍼의 멋도 이제 더해지는 것도 있고 그 일본 래퍼들이 이제 영 래퍼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 래퍼들이 이끌어가는 그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진짜 잘 느껴져요. 랩도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높은 목소리에 자신의 벌스를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갖고 와요. 마치 JP The Wavy 마냥. 되게 JP The Wavy는 높은 목소리면서도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그렇게 벌스를 가져가면 옐로벅스 같은 경우는 높은 목소리에서 약간 더 더리안 바이브를 좀 풍기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놀라운 발견이 있다면 여기 시리에이스와 싹스라는 이 피처링 아티스트가 생각보다 저는 좀 놀랄만한 실력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와 특히 그 시리에이스의 그 훅 파트는 그 완급 조절하는 그 뭐 플로우를 빠르게 가져갔다가 되게 좀 스타카토로 끄더 가져갔다가 하는 그 완급 조절은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곡은 여러분들이 들어 아시겠지만 클럽 뱅어가 될 수 있는 곡이죠. 강한 베이스음과 여자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곡이라서 저도 듣는 동안 굉장히 신났던 것 같아요. 실망시키는 곡을 안 뽑아요. 확실히 보면은 옐로벅스나 이런 래퍼들 보면은 요즘에 분위기를 잘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